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눈쟁이예요.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1년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. 1년 전에 제가 구매했던 에브가의 G390 다크가 제 SSD를 죽이고 CPU를 병들게 했었죠. CPU 캐시 L1 에러가 뜨는데 CPU가 맛이 간 건가? 아까 다크보드에 꽂고 나서 이러거든요? 아, 다크보드가 내 CPU 건드린 것 같은데, 뭐. 아! 근데 내 CPU를 죽인 것 같. 네, 근데 그 영상 이후에 제가 뭐 따로 후기 영상? 이런 거를 올린 적이 없어서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일단 그때 병들었던 CPU는 여기 있습니다. 이 CPU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CPU는 그 이후에 손을 안 댔습니다. 근데 그때 삼성에서는 960 프로였었는데 970 프로로 업그를 해줬었고, CPU는 뚜따를 해버렸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해서 뭐 이런 처리를 못 받았습니다. 에버가 쪽에서는 자기들 메인보드로 인해서 생긴 다른 부품에 대한 고장은 자기들이 변상 이런 거는 안 해준다고 해서 제품만 보내가지고 환불 처리를 받았어요. 근데 그때 얘기 대충 나눠보니까 그 메인보드가 불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보드 중에서 가끔 불량이 나와가지고 뭐 CPU나 이런 부품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, 저한테는 그 전까지는 단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, 심지어 그 보드는 그 에브가의 최상급 액체 질소 붙고 막 이러는 오버클럭커들이 쓰는 그런 극한의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생겼다는 거는 얼마나 품질 관리가 저는 별로였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뭐 메인보드 환불 처리는 제대로 됐었고, 나머지 부품들 같은 경우는 CPU는 뭐 내가 뚜따 했으니까 뭐 그렇고, 뭐 SSD는 갓 삼성님들이 교품 처리를 해줬으니까 괜찮아요. 나중에 에버가 제품 좋은 거 나오면 구매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. 여튼 그래서 이때 그 CPU가 죽은 게 아니었고 병들었었다고 했잖아요. 왜냐면 그 당시에도 컴퓨터는 켜지고 되는데 CPU에 L1 캐시에서 에러가 계속 났어요. 그것도 막 한두 개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몇백 개, 1000개, 만개 이렇게 단위로 에러가 계속 났어가지고, 그때 그 CPU 장착하고 배그만 하면 막 계속 크래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. 하드웨어 인포에서 캐시 에러 나는 게 오버클럭 때문에 그렇다, 전압을 더 인가하면 된다,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맞아요. 근데 제가 오버클럭 하면서 이때까지 봤던 거는 L0 캐시였어요, 그거는. 그리고 그렇게 몇백 개, 몇천 개씩 에러가 뜨지도 않았고, 해봤자 한두 개씩 막 이렇게 떴었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오버클럭 하는 상황에서도 소수로 L0 캐시 에러가 떴었는데, 이거는 오버클럭 풀고 순정으로 해도 L1 캐시 에러가 막 계속 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온라인에서도 막 찾아봤었는데, L0 캐시 사례는 해외 포럼들에도 막 있었는데, 하드웨어 인포 포럼에도 관계자가 L0 캐시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 하다가 생긴 거면 그쪽 문제일 게 크기 때문에 전압을 더 주거나 클럭을 더 내리면 해결이 될 거다, 막 이런 글이 있었는데, L1 캐시 같은 경우는 CPU나 메인보드 제조사에 문의를 하래요. 그거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. 근데 저는 문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오늘은 그 병들은 CPU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병이 조금 나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테스트할 이 시스템이 제 메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고 CPU를 장착하도록 할게요. F9, 엔터, F10, 엔터. 이러면 초기화가 됩니다. 아, 에즈락 바이오스 한정이에요. 나머지 회사들은 달라요. 일단 CPU 교체하기 전에 호수 꼽혀 있는 거 뽑아주시고요. 오토블럭을 빼고 CPU를 뺍시다. 원래 있던 걸 빼고 병든 9K를 넣을게요. 요, 내 컴퓨터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지? 장착을 해주시고 아웃, 인. 일단 컴퓨터는 잘 켜졌습니다. 9900K 인식 잘 되고요. 메모리는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2133MHz로 들어가 있어요. 일단 오버클럭을 하지 말고 이 상태로 하드웨어 인포를 켜볼게요. 지금은 에러 같은 게안 뜨죠? 근데 이거가 링스를 돌리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링스도 진짜 살짝만 돌리면 됩니다. 그냥 살짝만. 에러가 나왔었거든요. 오, 나온다. 바로 나오는 거 봐.
지금 AVX 부하까지도 안 갔어요. AVX 부하도 안 갔어요. 지금 CPU 온도 50도잖아요. 전력 소모도 83W밖에 안 되고. 근데 그 상태인데도 바로 L1 에러가 772개나 나왔어요. 확실히 문제가 있죠? 일단 그러면 이 컴퓨터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점수는 4783점이 나왔는데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에러는 떴지만 뭐 성능 수치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. 또 시네벤치는 이렇고 3D막 한번 돌려봅시다. 파스 피직스 점수가 피직스 점수를 보지를 않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검색해봐야겠다. 일단 금방 시작할 때 스터더링이 엄청 쩔었어요. 근데 지금은 딱히 안 보이네요. 9900K 피직스 점수가 23,000? 23,500, 뭐 25,000점 가까이 나오는 벤치도 있네요. 네, 점수가 나왔는데 피직스 스코어가 22,516점이 나왔네요.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램 오버클럭이 아예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거 끝나니까 에런 캐시 에러가 더 늘었어요. 확실히 컴퓨터에 뭔가 데미지가 계속 누적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가봅시다. 레모버 판독기예요. 레모버랑 글카의 문제 있었을 때 진짜 배그가 크래시 오지게 뱉어요. 일단 레모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스터더링이 좀 더 나긴 할 거예요. 근데 그거 감안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? 뭐야? 어? 윙구사에 스코프가 붙어있네요? 뭐지? 오 뭐야? 윙구사에 스코프가 붙네? 뭐야? 오 막 프리징 뭐야?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아니고 막 프리징이 생겼거든요?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맛이 있는데? 감도가 적응이 하나도 안 된다. 일단 큰 이상은 없습니다. 아까 전에 프리징 한번 생겼던 거 빼고는. 근데 마이크로 스터더링 빈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? 원래 99K가 이렇게까지는 안 심했던... 아 맞다, 램 오버 안 돼 있죠? 예, 그거 감안해야 됩니다. 램이 2400도 아니고 2666도 아니고 2133이거든요 지금. 이 정도만 합시다. 와 이거 끝내고 나오니까 에런 캐시 에러가 3400개가 됐어요. 1000개가 더 늘었습니다. 배그하는 동안에 테스트를 한 가지 더 할 건데 이 테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인텔 저기 AS 센터 같은 데서도 사용하는 툴로 알고 있습니다. 인텔 프로세서 진단 도구라는 건데 이거 저번 영상 때도 이걸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. 일단 패스가 떴어요. 통과! 하지만 하드웨인4에서는 CPU 캐시 에런 에러가 69,000개가 됐습니다. 테스트 하나만 더 돌려볼게요. 이 ADI64의 캐시 메모리 벤치마크라고 램 오버클럭이랑 CPU 오버클럭을 하고 나서 성능 측정을 하는 그런 벤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CPU의 캐시들 속도도 나오거든요. 요거를 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팬텀으로 2019년 3월에 딱 1년 전에 오버클럭 했던 자료인데 이때는 오버클럭 땡긴 겁니다. CPU 50배수에 램은 4500에 CL17 이거 땡겼던 자료인데 이거는 메모리 속도랑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램 오버클럭을 이만큼 땡겼기 때문에 속도가 이 정도 나오는 거고 밑에 캐시 속도들을 보시면 그렇게 정상 범주를 벗어난 것 같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. 지금은 램 오버가 안 땡겨져 있기 때문에 또 더 차이도 나긴 할 거라서 여기 수치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여기까지 오늘 CPU 이거 테스트하는 거 끝내는 걸로 하고 지금 간단한 이 정도 수준의 벤치마크에서는 차이가 안 나왔지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벤치마크를 진행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한두 개의 그런 에러가 뜨는 것도 아니고 막 수백 개, 수천 개씩 에러가 뜨는 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거예요. 오늘 지금 배틀그라운드 잠깐 했을 때는 크래시가 안 뜨긴 했지만 1년 전 그 당시에는 배틀그라운드 크래시가 계속 뜨는 그런 상황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뜨는 저런 에러를 무시하고 이 컴퓨터를 이대로 계속 사용을 하면 다른 부품이 같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뭐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인텔의 엔지니어다 그래서 아 저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저 고쳐서 쓰고 싶어요. 9900K 저 돈이 하나 왔는데 못 쓰고 있는 거 정말 슬프거든요.
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난쟁이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